웬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험의 꽃이라고도 불립니다. 왜 이런 또 별명이 생겼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왜 꽃으로 불리죠?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불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서 일상생활 중에 의도치 않은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약관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주택의 하자에 의한 배상 책임과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담보를 하고 있는데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 책임, 그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 책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일상생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네요. 일상생활을 어디까지로 우리는 봐야 하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데 종류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차이에 따라서 자녀 배상 책임은 자녀, 그리고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배우자만 가능하지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배우자 이외에 동거 중인 동거 친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는 예를 들어 집은 부산인데 대학교 진학 등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따로 생활을 하면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라.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 처리 과정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서 2대 8, 3대 7 하는 것처럼 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가입 금액 한도를 한도로 하여서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신체와 관련된 손해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없이 전액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재물에 관련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기준으로 비례 보상을 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과 주택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두 가지에 대해서 보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은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민법 755조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 그리고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의 하자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이 적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청구 가능한 사례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정말 다양한 사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민법 750조 일반 불법 행위에 의한 책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나 물건 등이 부서지게 만든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민법 750조 책임 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의 경우에는 자녀가 다른 아이와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759조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물건 손상시킨 경우가 이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은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또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네요. 잘 참고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상하지 않는 다른 경우들도 있다고요? 네, 보상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 그리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물을 쏟아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일상생활 중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직무를 수행 중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종업원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당이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 사고 등이 보상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으로 거주주택의 창문이 떨어져서 행인에 다치게 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액이 결정되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 외에 다른 사고가 될 수 있겠는데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도 보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여점이나 타인에게서 빌린 물건들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피보험자의 폭행에 의한 사고, 그리고 주택의 개조, 수리, 신축, 철거 중에 발생한 사고들, 그리고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이 아니거나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 그리고 보상을 하는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타 보험의 영역일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어려운 경우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상생활 중인 게 아니거나 그리고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에 관련된 사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애완견을 산책시키던 중에 애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게 됐다라고 하면
걱정도 정말 될 것 같고요. 이게 보장이 되는 걸까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상되나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민법 759조 동물점유자의 감독자 책임에 의해서 반려동물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경우에 다친 행인에게 발생한 신체적인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측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상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것과 더불어서 반려동물의 수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도 그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병원에 이송이 될 정도로 큰 사고도 2014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을 꼭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좀 이 시간을 잘 참고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맹견이라고는 하셨는데 어떤 견종들이 맹견인지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의 대상이 되는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종은 도사견, 그리고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리고 이 5종의 잡종개가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맹견을 소유하신 분들은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가 이에 따라서 부과가 되게 됩니다. 1차 위반을 하신 경우에는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2차 위반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로 의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타인이 소유한 동물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서 1인당 최대 8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고요. 부상에 대해서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 사고당 200만 원을 한도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맹견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펫 보험의 특약 형태로도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점점 많이 발생하는 만큼 맹견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맹견 소유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의무 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키우는 또 강아지들은 애완견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다른 타인에게는 또 맹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맹견을 소유하고 계시다면요, 의무 보험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 또 만나보겠습니다.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아래층에서 물이 흘러내려가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장 가능한가요? 자, 우리 앞에 시간에서 살짝 배웠죠. 보장이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선생님, 정확하게 맞나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 책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에 의거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보상하는 손해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층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랫집에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데 선생님 듣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가입자 본인의 집도 보상이 되는지 이 보장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사례처럼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랫집에도 피해가 생기게 되지만 누수가 발생한 가입자의 집에도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수가 발생한 집을 수리를 하지 않고 아랫집의 피해에 대해서만 수리와 보상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곳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누수를 고치는 것을 손해 방지 및 경감의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해서 생기는 손해를 줄어들게 아니면 혹은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서처럼 가입자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 부위를 수리하는 것을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위한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때 발생한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생한 손해를 줄이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방지 비용으로 판단을 하고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자가 집도 또 보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궁금한 게 누수와 관련된 비용 모두 이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누수와 관련된 비용이 모두 손해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된 행위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나 누수가 발생한 곳에 대한 수리비용 등은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그리고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인정되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생긴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라든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공사 비용 등은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방지 경감과 무관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비용 보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고요.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과 취지를 고 그리고 가입자가 집의 리모델링의 비용까지 보상을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최근 일부 수리 업체들이 손해 방지 비용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입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손해 방지 비용에 대한 범위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제안을 받더라도 섣불리 수리를 맡기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누수로 인한 수리를 할 때에는 견적서 및 영수증을 세세하게 항목별로 발급을 받아주시는 것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할 때는 영수증과 견적서를 항목별로 꼼꼼하게 받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사를 하게 되어서 주소지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셔서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소를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시게 된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꼭 보험회사에게 변경된 주소지를 알리시고 증권상에 기재된 주택의 주소를 이사 한 곳으로 꼭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 계시다면 보험사에 알리셔서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사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참 난감하죠. 자전거 열심히 타려고 했는데 누군가를 또 치게 했다. 이러면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치게 한 사례의 경우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으시다면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보장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례에서처럼 사람이 직접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다치게 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실 수가 있지만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전동휠, 그리고 요즘 많이 타시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하신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단,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해주는 것이지 형사 책임에 의한 벌과금이라든지 형사 합의금은 담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주택의 하자와 관련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떤 행위를 해서 그리고 내가 키우는 동물 등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보험당 최대 1억 원의 가입 금액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배상 책임들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을 하신다면 매우 유익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으로 가입을 하거나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지만 여러 개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금을 1억 원이 아니라 2개라면 2억 원, 3개라면 3억 원, 그 개수만큼 더욱 크게 보장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결코 보험료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